북한이 2월 상순 기간 내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형식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2월 상순 기간 내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통신은 이번 전원회의 목적은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분들의 202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8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강조한 만큼 전원회의에서도 국방과 경제 분야의 후속 조치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